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관님, 제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왜 기소를 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한 10대 유죄 증거를 한번 10대 유죄 증거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총 48회에 걸쳐서 주가 조작이 이용됐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화면 좀 바꿔주세요. 두 번째는 1차 주포 이정필의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권오수가 지금 시총이 200억인데 적어도 500억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식을 사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신한증권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이주환, 이게 1차 주표 이정필의 가명인데요.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하면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앙지검 그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민태균과 2차 주표 김기현 간의 문자 메시징 내용입니다. 10월 28일 내역이 있고 11월 1일 내역이 있는데 이른바 3,300에 8만 개 때려주삼 하는 그 문자입니다. 이 문자 직후에 5분 안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화면이 바로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 그 5분 안에 거래에 이루어지는 전화 주문, 직접 한 전화 주문 내역입니다. 다섯 번째, 김건희 여사와 2차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 이종호 간의 9월 23일부터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약한 달간에 통화 36회, 문자 4회, 총 40차례 연락한 내역입니다. 여섯 번째, 2차 주표 김기현의 편지 내용에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구나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김건희 여사와 민태균 사이의 문자입니다. 12월 1일, 2차 주가 조작이 시작된 약두달 후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는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여사는 9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고서입니다. 아홉 번째, 이정필 2차 주포와 김건희 여사에게 손실액 4,700만 원을 보존해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열 번째, 김기현 2차 주표의 편지 속에 BP 패밀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증거를 무시하고 과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검찰을 정상적인 처우 대상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그 성남FC 재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